다음 주는요, 오늘의 추천 기업은 어떤 사격일까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바로 짜잔, 플랫폭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사진 속에 있는 대표님은 신영준이라 분이고요. 골목 시장 물건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주는 플랫폭스라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아시죠? 뭐 카카오에 있는 기프티콘, 뭐 이런 그 우리가 핸드폰을 주고받을 수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또 SNS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큰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대형 회사와 제휴를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골목 시장의 물건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플랫폼에 그게 바로 플랫폼스의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상품권을 편하게 만들어서 장소에 거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스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스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품권을 판매해주는 트래픽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를 나눠주는 공유 강대 모델도 추가합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 기업 정보신문에다가 한번 이걸 한번 제휴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신문에서 이제 상품권을 판매하고 유통하게 되면 수수료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 회사에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 거고, 네이버 옥션은 자신들의 채널에다가 이그 플랫폼을 오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광고도 하고 로컬 사업에 집중해가며 글로벌 사업에도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물하기 기능은 장기적으로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저희 협회 컨설팅도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스라는 회사를 보니까 저희 협회 무료 컨설팅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죠, 매니저님?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